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노령층을 대상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7배가량 폭증하고 있는데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회와 같은 감염병까지 유행하면서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8명에서 이번 달엔 벌써 110명을 넘었습니다. 부산시 전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지난달에 비해 7.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국 집계로도 지난달 148명에서 1,357명으로 9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표본감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여름철 바이러스 확산과 면역 회피 능력을 가진 신종 변이 KP3이 유행하면서 확산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 병원은 마스크를 쓴 어린이 환자들로 붐빕니다. 영유아와 10대를 중심으로는 최근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며 백일회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관계부처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유증상 학생에게 등교 중지를 권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걸쳐 있는 요양시설들과 요양병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춤형으로 현장 컨설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급격하게 확산하는 코로나 등 감염병에 노약자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하영광입니다.